준비 아파트는 오직 뜬금없이만 구독 꼭 눌러. 여섯 개의 예언을 먹으면 숨겨진 최후의 예언이 시작되리라. 안 돼. 아무래도 복제된 것들 같아. 환상의 장미 김태는! 가오다! 불꽃 방패 클리페아!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쪽이야. 내가 똑똑히 봤어. 당장 일어나거라 샤를리엔.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 황금이 숨겨져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어디 있는지 말해. 여기 황금 같은 건 없어. 네가 연금술로 황금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모를 줄 알고? 내 연금술은 헛된 욕심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오. 저쪽으로 가보자. 안 돼. 아버지. 연구실로 들어가면 위험해. 황금은 어딨지? 자, 샅샅이 뒤져. 네, 뒤져보자고. 감탱이 잘도 숨겨놨군.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경고합니다. 침입자에겐 공격이 가해집니다. 신경 쓰지 말고 각자 흩어져! 황금이나 찾아보자고! 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에겐 공격이 가해집니다. 누나, 넌 아빠가 금이 어디서 난 거냐고 막 혼내고 물어보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말해버렸어! 아빠! 가면 안 돼!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침입자에겐 공격이 가해집니다. 안 돼! 사를리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안 돼! 샤를리아! 샤를리엔, 인간들의 욕심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마는구나. 오피키언, 언젠가 너는 전지전능한 기계가 되겠지. 그때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그들에게 파멸의 예언을 내리고 죄악을 심판해다오. 명령이 입력되었습니다.
예언을 막아냈다고! 아니야, 하리야. 예언은 끝나지 않았어. 뭐라고? 어째서... 귀신들이... 포기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소용없어! 가은아... 오피키어는 기계라서 명령을 끝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럼 파르케를 어떻게 막아야 하지? 나한테 맡겨줘. 아버지, 미래를 저 아이들에게 맡겨주세요. 명령을 내린다, 오피키온. 마지막 예언을 멈춰줘. 그리고 하리와 아이들을 원래의 세계로 돌려보내줘. 명령을 실행합니다. 가은아, 뭐해? 빨리 거기서 나와! 하리야, 미안. 오피키언을 작동시키려면 여기 있어야만 해. 미안해, 하리야. 널 두고 갈 순 없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안녕, 얘들아. 말도 안 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와. 차원의 문이란 거 나오라고! 말이요. 나 왔어. 하리야, 여길 왜 왔어? 차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돌아갈 방법이 없단 말이야. 괜찮아. 오피키언에게 명령을 내리고자 한다. 먼 훗날 미래에도 샤를리엔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곁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피키어는 작동을 멈추고 사라질 것이다. 왜들 그러고 있냐? 얘들아! 누나! 다시 왔네, 왔어! 우리 모두 언제까지나 함께하는 거다! 그럼!